These are friends.菅義偉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安倍총리는태평양전쟁전몰자들묘원을찾아헌화하고추모했습니다。그러나전쟁이후일본성과만강조할뿐반성은전혀없었습니다。일본정부의한반도에대한불법적인식민지배및침략전쟁의수행과직결된중은상고를모두기각합니다。대한민국사법보험만세！강제동원배상판결로평생의한을푸는듯했던피해자들하지만2년이지난지금도달라진건없습니다。日本企業の差し押さえ資産が現金化される、こうした事態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は極めて深刻な状況を。극우성향인여야의원50여명은집단으로야스쿠니신사를찾아참배했습니다。전국에서일본의진정한사죄와배상을촉구하는시민들의목소리가높았습니다。우익의원들은집단참배를냈습니다。역시나반성은없었다는얘기입니다。사람들은저마다다른시간이흐른다。9살때가지고우리4년이있은게전쟁이나빴어。전쟁대동아전쟁남태평양그역에서이제걸어놓는데시체가쌓이가고그리고시체로밟고넘어오는데 B-29호가그막위에서막폭격을해대니까는냇물처럼막피가밑으로막흘러내려왔다그러니까는피비린내나는전쟁의기억。실제거기는세상어디에도없었던지옥이었던거죠。그시대가갖고있었던불행이응축된지역에정말로운없게도조선인들이그중심으로들어갔었던그런것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우리나라에서3000여 킬로미터떨어진남태평양，이푸른바다에서벌어진전쟁을위해수많은조선인들이끌려왔다。요새와같은동굴을파고비처럼쏟아지는포탄을피해활주로를닦으며일본군을위해진지를구축했다。When they came here, all the Japanese soldiers, they were using them for sex slave. 바다깊은곳으로가라앉은이곳이곳의이름은남양군도였다。아시아의번영을위해서는아시아인끼리공생해야한다。이른바대동아공영권을명분으로전쟁을시작한일본은명분과는달리천황폐하만세를광적으로외쳐대면서불나방처럼전장으로뛰어들었다。미국과벌인태평양전쟁을일본은대동아전쟁이라고불렀다。전쟁목적은대동아의신질서건설에있다고주장한일본제국，아시아의해방을자처하며그들은이전쟁을정당화했다。그렇게3년8개월간일본은태평양전역에서밀고밀리는전투를이어갔다。
19세기 말 팽창 정책을 거듭한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광대한 영토와 태평양 일대를 침략해 거대한 식민제국을 경영했다. 지금의 미크로네시아 섬 일대를 일본은 남양군도라 불렀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다이버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팔라우의 바닷속엔 아름다운 산호초를 대신하는 차가운 물체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거칠고 험한 세월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듯 여기저기 전쟁의 상흔으로 을씨년스럽다. 소리 없이 역사를 증거하는 잔혹한 전쟁의 잔해들. 남양군도라고 불렀던 지역이 중서부 태평양인데 이 지역은 당시에 그 미국으로 가는 요충지였어요. 그럼 왜 미국으로 가는 요충지가 왜 필요하냐면은 일본이 1907년에 이제 제국 국방방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적을 설정하는데 거기 미국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종 전쟁을 일본이 일으킨다면 결국은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세계 패권을 갖는다는 야망을 가졌어요. 또 그 일본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자원, 인광 같은 거요. 인광석이 있는데 인광석은 그 이제 군수물자를 폭약을 제조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본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설탕 이런 거를 위한 아주 또 자원으로도 또 풍부한 곳이었고 설탕을 얻기 위한 사탕수수 재배지로 또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이곳에 공을 들였다.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 눈을 돌렸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한 후 전시체제기를 선언한 일본은 식민지 국민을 자국의 전쟁 물자로 동원했다. 남양군도로 끌려간 조선인에 대한 기록물이다. 경남 고성은 9만 면, 그리고 경남 함안군, 네, 이하 동문이고요. 경남 창원군. 이게 생사 동거자. 그러니까 뭐 동거동. 경북 청송 출신 김정환 씨는 남양군도 징용 사례를 기록했다. 20년 전 그가 직접 작성한 원고에는 일본의 소가 남양군도까지 가게 된 사연과 현지 생활, 그리고 귀환하기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도망을 하다가 잡혀서 반 죽음으로 맞는 꼴을 보니 아예 도망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로 달아난다 해도 곧 발각이 되기 때문에 도망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었다. 갑자기 열대 기온으로 바뀌니 모두가 이질에 걸려버렸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방공호에 가두고 식사는 일체 주지 않고 치료는커녕 굶겨서 죽이고 있었다.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모든 시설은 파괴되었다. 비행기며 비행장, 식량 창고, 유류 창고 전부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야자숲은 간데없고 보급조차 끊어져서 그때의 그 고생을 다 기록하려면 지필묵이 부족할 것이며 생지옥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골기짝이 시커멓게 타서 일주일 동안 바로 앉지도 눕지도 못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살이 벌벌 떨렸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아마 5월쯤에 입도를 한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남북한을 통틀어 강제 동원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였다. 가장 먼저 태평양 지역으로 떠난 이들도 경남 사람들이었다. 제작진은 수집한 기록물들을 토대로 당시 남양군도로 갔던 경상남도의 피해자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명조차 생소한 그 머나먼 곳까지 누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일까? 실증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남양군도로 간 피해자들을 찾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사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어쩌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늦게서 전쟁 물자 수송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또 뭐 더 그 할 때는 대기 그 할 때는 굴 속에서 생활도 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더운데 이 남양군도 팔라고 크는 데가 그 구글에 찾아보니까 적도 바로 밑에더라고요. 1943년 4월 19일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어 남태평양 팔라우 제도에서 배 송하역 노무자 32개월 동안. 그럼 형제랑 가신 거네요? 그렇죠. 형제가 갔다. 네, 형제가. 아, 형제가 한 분은 일본으로 가고 한 분은 남양군도로 갔다. 연도를 확실히 모르니까 42년에서 43사에 가가지고 41년부터 갔는가. 그래갖고 갔다가 해방이 돼가 돌아와서 옮기라. 어떻게 사망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건 모르지. 그것이 그냥 총에 맞았는가. 제가 그거 가서 돌아갔는데 애는 믿고 막 감자를 싸주고 있는가. 부상당해서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기도 좀 먹고 사람이 썬찬해요.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그 총 한 마디를 놓고 저녁마다 오이 비대이고 열 몇 살인가 저 그게 남행인가 된거 고생만 쉬게 빠지게 하고 남태평양 그 여기에서 이제 걸어놓는데 시체가 쌓이가고 그리고 시체로 밟고 넘어오는데 안 죽으려고 뱀이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독인가 독이 있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우찌우찌 살아놓은 거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제 다리에 총탄 맞아가지고 딱 숭투가 요구막사 하더라고 요래 다리에. 그래 뭐 어디 배 있는데도 뭐 두 군데인가 맞고 그런 게네 힘을 못 쓰는 게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941생으로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 대부분 일찍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지옥과도 같았던 남양군도. 일본이 남양군도 지역에 군사기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항구를 다시금 개설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시기가 1940년부터입니다. 그런 건설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염두에 둔 행위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가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많은 조선인들이 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일단 불행을 잉태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후반, 야자수는 부른다는 내용의 남양군도 관련 신문 기사가 사회면을 메우기 시작했다. 조선 노동자가 이제는 멀리 언제든지 여름기후인 열대지방 남양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양 모 농장으로부터 의령군에서 뽑아 보내달라는 주문이 와서 급히 가게 된 것이란다. 그런데
남양군도로 떠난 지 얼마 안 돼 돈을 보내서 사람을 살리라는 전보가 고향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남양청의 의뢰를 받은 조선총독부는 경남 사람 500명에 이어 108명을 개척부대라는 이름으로 또 데려갔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 1938년부터 노무자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숫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을 계시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노무자 외에 군무원과 군인이 추가됐다. 경남 의령을 비롯해 각지에서 남양군도로 가는 이들은 밀양 삼랑진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조선 사회에 남양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와 철도국의 협조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향 땅을 떠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지역 조선인들이었다. 애초에 모집부터 지역과 동원 인원까지 결정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송출됐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요코하마를 거쳐 사이판, 팔라우, 그리고 남양군도의 크고 작은 섬으로 보내졌다.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는 먼 길이었다. 한민족의 서러운 순환사를 실어 나른 관부 연락선. 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국의 섬에서 돈을 벌어와 언젠가 자작농이 될 한 줄기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마치 짐짝 취급하듯이 가는 데서 오는 또 정신적 모멸감뿐만 아니라 이 특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많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야간에 미군의 공습을 피해서 배가 직선 항로로 가지 않고 우회 항로로 장시간 가는 바람에 상당히 그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바다를 건너 여름과 겨울을 알지 못한다는 남양군도로 멀어져 갔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2년 후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 남국에 도착하니 그리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 보이는 것은 바다와 황무지뿐. 속았다는 환멸과 비애가 파도처럼 돌아왔다. 1943년도 남양군도에 동원된 조선인의 수는 사이판 1,354명, 티니안 2,577명, 팔라우 3,793명 등 총 9,146명의 조선인이 남양군도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인 송출 과정은 계획 단계부터 모집, 수송하기까지 크게 세 단계였다. 남양군도에 있는 국책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선총독부와 남양청이 대상자를 찾아 현지 사업장까지 보내주는 구조였다. 나뇨 흥발이나 나뇨 척식 주식회사 등 조선인들을 데려갔던 기업들은 국책기업들이었다. 일찍부터 사탕수수 등 집단 농장과 제당소, 인광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전시에는 군의 노무자들을 군속으로 공용해주며 전쟁 수행을 했다.
조선인들은 이들 국책기업이 운영하는 112개 사업소에서 군사시설, 집단농장, 토목공사 등에 배치돼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했다. 난요 흥발이라고 하는 국책회사에서 매달 주재소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라든가 농의 양이라든가 성과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루에 10시간 동안 일을 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똑같은 수준의 일을 아이가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이제 극심해지니까 이 집단 농장을 폐쇄를 하고 여기 있는 노동력을 그 군시설 공사지로 옮깁니다.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근데 그때도 어린아이가 그대로 군 비행장이나 이런 공사판, 우리말 공사판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인 노무자 관련 세 권의 문서처를 남겼다. 이 중 남양행 농업 이민 관계철은 남양군도의 집단 농장으로 동원한 조선인들의 명단을 담고 있다. 경남 창녕과 합천 출신 사람들이 많았는데 같은 주소를 쓰고 성씨가 같은 것으로 보아 모두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초기엔 단신 출가자가 많았지만 1939년을 전후로 가족 동원을 진행했던 것은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철인 조선인 노무자 관계철에는 일본 정부가 국책기업에 부대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조선인 할당 모집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943년 남양군도 행정기관인 남양청과 맺은 청부계약에 따라 남양흥발주식회사가 조선인 노무자 500명을 모집하겠다는 견적서와 실제로 석 달 뒤 조선인 노무자 500명을 관부 연락선에 태워왔다는 노무자 물품 인도서. 그리고 노무자 모집에 들어간 비용 총 6만 1,897엔을 남양청에 제출한 청구서까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90년대 초 방영됐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인과 위안부로 끌려왔던 민족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다. 나 내일 떠나 범하러 간대. 태평양에선 밀고 밀리는 전쟁이 계속됐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우리 선지 이야기야. 기간단 총을 막 다다다다 하고 지나가면 뭐 불이 막 다다다다다 지나가면 뭐 배선 창에 그런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막 맞으면 막 피가 막 밑으로 막 냇물처럼 막 피가 밑으로 막 흘러 내려왔다 그러니까나. 그러니까 위에서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뭐 다 절단 나쁜 거지. B-29가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 와가지고 폭격을 하면은 뭐 조준 폭격이 아니라 설사하듯이 그 막 폭탄을 줄줄줄줄줄줄 흘리고 간답니다. 가면은 막 땅이 막 다 모두 막 그 밀림 지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막 나무고 땅이고 막 다 뒤비집힌다. 조선인들은 목숨을 걸고 군사시설 구축과 보수를 위해 전장에 동원됐다. 낮에는 막사 있는 것이 안 좋아. 장글 지역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날 야간에 공사할 지점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게 로프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밤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 로프를 잡고 그 어떤 목표 지역까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담뱃불을 만약에 피우다가 들키면 바로 총살시켰답니다. 한 사람 같았어. 잘 먹이더래.
예? 잘못이들이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잘못이나 했더니만은, 어느 정도 뭐 한 뭐 보름인가 한 20일인가 잘못이더니만은, 사라질 거 아니라, 그지? 사라지니까 집어넣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리더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됐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잘 먹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잘 먹이더라는 거예요. 어, 이상하지. 동료 중에 누가 배가 고프다니까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 먹었답니다. 거기 구워 먹는데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서 사서 먹다 보니까 고기 가져온 사람이 인육을 가져왔다. 이게 우리가 먹는 게 인육이다. 일본 군인 두 사람은 몸이 비대하고 건강이 아주 좋아서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붙잡아다 고문을 하니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했다. 망치로 쳐서 죽였고 맛은 볼기짝이 제일 좋더라고 했다면서 그 두 사람을 사형시켰다고 했다. 방공호에서 폭탄으로 죽은 시체는 누구의 시체인지 분간 못해서 합동으로 화장해서 인원수대로 해골함에 넣어 명단만 기록했다. 그런데 그 해골함들을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했는데 폭격을 또 당해서 건빵 부스러기인지 해골 부스러기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내가 취사반에서 배급을 주었더니 간혹 해골 부스러기가 입에서 씹힌다고 했다. 2만 9천여 일본군이 죽고 만여 명의 미군이 희생된 가운데 1944년 7월 7일 사이판은 마침내 미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연이은 패전으로 일본은 수세에 몰렸다. 남양청에 의해 매년 400여 명씩 동원된 노무자 대부분이 군에 인계됐다. 1942년에는 전원 육해군에 배치됐다. 선원 같은 경우에는 배가 왔다. 조선인들이 군속으로 육군 군속이라든지 혹은 해군 군속으로 끌려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한 자료도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를 봤을 때 해군 군속으로 동원된 그 조선인들 경우에 한 7만 8천 명 정도가 자료상에서 확인이 되고, 일본의 그 해운, 화물선, 수송선은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80% 이상이 이제 침몰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거의 6천 척 이상이 침몰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조선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기록에 의하면 1941년부터 44년까지 해군 군속인 군무원으로 동원된 경남 출신 조선인은 22개 군 부에서 모두 12,0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 창원군이 2,0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양군 712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10%인 1,784명이 남양군도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었다. 당시 부산항과 근접하고 열차로 인력 수송이 용이했던 창녕과 밀양, 울산군 등 경남 동부 지역에서 동원된 조선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16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다 공습이나 피로로 인한 선박 침몰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 사망자만 모두 125명에 달했다.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의 기록을 살펴보면 본적지가 경남 진주인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1944년 티니안에 동원됐다 적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
피징용 사망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명부 중에 팔라우 혹은 펠릴리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명부가 사람이 확인이 되는데 팔라우에서 돌아가신 분이 거진 600명 정도가 되고요. 펠릴리우에서 돌아가신 분이 580명 정도인 것으로 명부상 확인이 됩니다. 12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팔라우와 펠렐리우 전투에서 사망했다. 미군에 의해 팔라우가 고립된 후 밀림지대에선 포로들의 투항이 이어졌다.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조선인인지는 알 수 없다.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 잠시 후 원주민과 오키나와인 그리고 끌려왔던 외국인들이 일본군의 눈을 피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군과 그들에게 붙들린 한인들은 어찌 됐을까? 태평양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해 전술적 가치가 높았던 팔라우. 초토화되었던 섬은 또다시 정글로 뒤덮였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요충지역. 리스피딩 built by Korean? Yeah, the Japanese used the Korean like a slave to okay. make them fix all the building. 급격한 군사 요새화가 진행됐던 곳마다 조선인들의 피땀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다. 금방이라도 총탄이 빗발칠 것만 같은 이 건물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쟁터다. This is we're here at the Japanese headquarters building. This building was built by the Japanese army by the Korean Korean men. The Japanese brought all the Korean men here in the island of Peleliu. So all the building from here in the island was built by the Korean men. 모든 섬을 유세화한 일본군은 아무도 모르게 미군 함대를 격침시킬 대포를 이런 동굴에 설치했다. 개미처럼 동굴을 파고 포탄을 피해 군수 물자를 실어 날랐을 조선인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와중에 일본군들은 가족과 함께 온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성노예로 삼고 있었다. 도망칠 길이 없는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얼마나 울음을 삼켰을까? 전쟁이 끝나고 일본 측은 조선인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조선인들의 귀국은 미군의 주선으로 실행됐다. 그렇게 만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목숨만 건진 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무일푼으로 돌아왔어요. 약속했던 자장롱에 땅 문서도 없었고 내가 저금했던 적축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미군이 준 타올과 치약과 담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생사의 길을 건너 빈 몸으로 그래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너무 먼 길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접해본들 머리가 하나도 없이 새까맣게 뼈가 바싹 말라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내 아들인지를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개털이기 매우 그런 짐승이지 사람은 아니라 역차에 왔는데 제가 그 모습은 일본이 그 전쟁 그 참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자기도 총탄에 맞고 그런 환경에서 그 3년간을 지내왔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과 다른 아버지 너무 세월이 가면서 말라가고 그리고 손도 많이 떠서서요. 아버지 인생도 없었지만은 제 어린 시절 인생도 거의 어머니는 16살에 남양군도에서 아버지를 만나 새색시가 됐다. 남양 나왔다고 남양 뛰기란 거나. 신발 신고. 올해 나이 92세. 그 모진 세월을 누구라도 아는 게 싫어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 그 남양군도 이 조선에 부두의 매력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그다한 게. 우리 어머니가 생고로 두드리가 한 게 자식 붙어. 배가 고프면 전쟁이 알라 젖발리고 한 게 있고. 그래 그걸 먹고 막 독이 알아도 돼가지고 못 일라는 기라. 그래서 시성비리 쓴 게 뭐 화장해가고 예 갔다 집에 비가 니 갔다 놨다 나올 때 들고 나와가지고 부산서 바다에 던져붙었어. 바다에 머리 던져붙었어. 우리 아버지가 아유 무섭구매 무섭다. 그때는 그때 기억은 무섭다. 누가 무엇으로 이 가혹한 기억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남양군도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권 조사는 61년 만에 이루어졌다. 관련 위원회에서 이제 제작되고 조사하면서 이제 제작한 것들을 이관해서 그 이관했기 때문에 그 원본 테이프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에 처음 시작된 남양군도 직권 조사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가 2010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지도에 어떻게 나오죠? 또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도부 쓰고 여기에 조선인의 발길이 닿았던 남양군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30도가 웃도는 기온, 수시로 비가 내리는 악천후. 더구나 60년 전엔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전시였다. 조선인의 발자취를 따라 조사팀은
하나라도 빠질까 무거운 마음과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저쪽에서 봤던 다른 데서 봤던 거하고는 약간 재질이 다른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는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양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을 때 살짝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양군도가 어디고 어떤 사람들이 남양군도로 갔고 거기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피해 신고건에 대해서 피해 판정을 해주려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개개별 건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군도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가 2009년에 발표되며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한국 사회가 참 남양군도로 간 분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좀 하세요. 일본이나 아니면 조선총독부가 만든 자료에 보면 이민이나 이주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발적으로 간 분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을 했다라고 만든 통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갈 때는 강제동원 상태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남양군도에선 철저히 일본을 위해 동원됐던 사실을 잊을 사람은 없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고향 사람들끼린 친목회를 결성했던 모양이다. 남양 야자수회.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경남 산청 사람들의 이름, 주소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다. 홍순세라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아까 남양회에 들은 농촌에 이제 이 사람도 갔다 왔는데 이제 뒤에 늦게 들어가는데 뒤에 명단도 뒤에 몇 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남양군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말이 남양군도 얘기만 하니까 그게 아마 야자수의 회원들이었지 않느냐. 그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원지라면은 특선으로 가는 길, 그 청으로 가는 길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야자수회 회원들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유품을 다 뭐 사라 세는데 보니까 이게 있어요. 아버지 저금 통장이구나. 저금 통장이라고 하면 현찰을 몇 개 놨는 건데 일본에라도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체국이고 농협에 돈 몇 개 넣으면 이 통장 안 받습니까? 이 돈을 그러면 찾지를 못해놓게 아버지가 이걸 늘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정부서는 아까 그 조사서도 보지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못 준다. 산 사람은 주고 죽은 사람을 안 줄 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십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안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아니, 그 밑에 있지 말고 우러하세요. 그래야 내가 밑에 쪽으로.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다. 돌아가신 날짜가 45년 4월 21일이라. 2010년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를 폐지한 후 현재 과거사 관련 업무는 모두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에서 맡고 있다. 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에선 서면으로 답을 대신했다. 중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유해 봉환 계획 및 과거에 추진한 사례는 없었으며 남양군도 지역의 유해 봉환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에서 국내 봉환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전문 인력과 코로나19 상황 등 국내외 여건으로 관련 국가와 실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은 최근까지 중부 태평양 지역에서 전몰자 유해 7만 4천여 구를 수습했다. 각 선별로 수습한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수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GPA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하는 유해 봉환사. 북한에도 가고 한강에서도 조사하고. 그러나 한국은 이를 전담하는 특별법이나 전담 기구조차 확고하지 않은 게 일본과 가장 큰 차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전쟁 당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전쟁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국민의 유해를 확인하고 추적하고 또 모셔온다라고 하는 거 잘 추도하고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라면은 끝까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야만 그 국민과 시민을 지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국의 서러움과 가진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 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국립 망향의 동산. 1976년 고 이영식 목사가 남양군도 일대에서 드럼통 속에 방치된 한인 유골들을 찾아내 화장 후 망향의 동산에 봉환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국을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고혼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제가 아버지 바지 자락을 붙잡고 그 기차 타시는데 바지 자락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울고 매달리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곧 갔다 올게, 곧 갔다 올게 하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훨씬 넘고 보니까 제가 죽기 전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부모님 함께 좋은 곳에 모셔놓고 안치해두고 그래서 가야 할 텐데 그게 제 소원입니다. 언제까지 이 무겁고 아픈 역사의 숙제를 유족들만의 몫으로 남겨야 하는 것일까? 국가기록원에다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함부로 받아서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사실들이 꼭 확인되면은 손자인 우리 아들이라도 그 할아버지의 그 사실들을 꼭 인정하고 또 새롭게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아버지의 그 헌신한 그런 부분들이 참 자식으로서 참 고맙고, 예, 고맙고 아마 살아계시다면은 제가 정말 잘 효성을 가지고 잘 모실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한 핏줄인데 내가 핏줄을 찾기 위해서 어느 집 포켓기가 죽었는가 싶어서 한 남양부도로 꼭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내가 몇 번 마음부터 못 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내 남은 갖기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런 데는 손도 없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내 앞에 한 놈 좌발들이주면 내가 뜯었어. 내가 절단 안 해주지. 몰라, 어디서 찍는지 모르겠고. 일제 36년의 마지막 페이지로만 여기기엔 너무 큰 희생.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사에 이들의 이야기는 어느 한 줄도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 그분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분들을 케어하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게 개인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성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태평양 중서부 천국의 섬에서 설탕보다 달콤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곳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의 섬이었다. 잊혀진 섬 남양군도.
그곳으로 끌려가 노무자로, 전쟁의 총알받이로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들의 역사가 통곡처럼 바다에 잠겼다. 어쩔 수 없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뼈아픈 기억.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해결책 없이 광복 70년, 3.1운동 1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남양군도의 역사가 더 이상 시면으로 가라앉지 않길. 한일 역사 갈등의 긴 터널을 벗어나 두 나라가 평화로 나아가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양군도의 아픈 기억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또 살아있는 그러다 연내 막내 딸은 안 찍히네. 그러셨다는 거는 예전에 있으신 이분인데.